까지 좋은 추억 남기고 가실 수 있도록 큰 박수로 그리고 큰 환호로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장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 관객분들 만나 뵙게 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この作品は3国祭が上映されまして、その時にすごくいっぱいのたくさんの拍手をいただき、その姿を見た時に早く韓国の皆さんにも見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っていたので、こちらを迎えられて嬉しいです。そして韓国の観客の皆さんは本当に温かい声援をいつも送ってくださるので、本当に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그 상영을 했을 당시에 정말 많은 박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빨리 한국 분들께 저 작품을 좀 정식으로 이제 개봉을 해서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자를 맡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관객분들께서는 항상 이렇게 저를 만나면 좀 따뜻하게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정말 기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관객분들 위해서 네, 부연이가 이벤트 하나 준비했는데요. 앞에서 예고해드렸던 퀴즈 이벤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퀴즈를 통해서 두 분께 네, 부연이의 친필사인 포스터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퀴즈를 내드리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배우님께서 객석분 지정해주신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영화 즐겁게 관람하셨나요? 네! 네,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맞추실 수 있는 퀴즈고요. 그럼 저희가 첫 번째 퀴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츠마부키 사토시 배우님이 맡으신 캐릭터 키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아, 네, 변호사. 네, 그러면 저희 네, 두 번째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키도는 영화 속에서 누구의 의뢰를 받고 X를 추적하게 되었을까요? 네, 검은 티셔츠 입으신다고? 리에. 아, 맞죠? 네, 리에 씨.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 오늘 좀 특별한 행사 기념하고자 네, 관객분들과 그리고 배우님 같이 객석 배경으로 단체 사진 하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님이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네, 사이드에 계신 분들 좀 안쪽으로 네, 자리 옮기셔서 같이 앉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님의 큰 행사 듣고 행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今日は短い間でしたけど皆さんとお会いできて本当に嬉しかったです。なかなか40を超えてこんなに いただきたいと思われるのも少なくなってきたので、この2日間は本当にとっても幸せでした。もし気に入っていただけたら、この映画を宣伝して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本当に。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서 이렇게 정말 그 환호를 해주시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이제 많은 기회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양일간 아주 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작품 마음에 드셨으면은 그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선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